네, 매일장 보는 남녀와 함께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 그리고 종목 얘기는 이창원 연구원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네. 스웨터 자주 입고 나오시네요. 네, 날씨가 추워서요. 네. 네, 오늘 진짜 춥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출근길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지금 뭐 기온도 그렇고 네. 주식시장도 갑자기 확 찬물이 끼얹은 모습이에요. 찬바람이 네. 부는 듯한 이런 기운이죠. 맞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시장은 현재 마틴 루터킹 또 데이로 휴장이었고 네. 다만 그 미 선물과 그다음에 환율 그리고 현재 자산 시장의 지표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바로 앞 코너에서 이번에 또 지금 삼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우리가 이게 제가 좀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상당히 좀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오너가 좀 어렵고 구속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주가 그 오너 기업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과거를 보면은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간이 약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 SK 주식이 무려 174%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하나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약 2년이 조금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 주식은 15%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재현 CJ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간이 약 3년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 CJ그룹은 100%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 같은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약 2년이 조금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오리온의 주식은 239%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구자원 LIG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주식이 2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오너가 구속되고 나서 주가가 안 오른 경우는 태강그룹 회장 경우 빼고는 전부 주가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뭐 단계 리스크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그 분식회계 네. 사건 때문에. 근데 그때가 네. 20만 원 후반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거의 80만 원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그 물론 지금 이번에 어떤 그 이재용 부회장의 이런 그 판결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또 주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전장 부품과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네.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환율과 오히려 이런 그 재료로 이런 뉴스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가 많아지면 그 매도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잡아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삼성그룹 주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삼성 아니에요. 네, 그럼 이슈 네.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체크해 볼게요. 네, 바이오약품 위탁 생산 기업이라고 오늘의 이슈를 정해주셨네요. 아,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코로나 네. 관련해서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국내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지금 또 300명대, 500명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은 아직도 뭐 아직도라는 말을 쓰기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확장 진행 중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이슈 거기에 어제 또 셀트리온의 이슈도 좀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또 밀렸다가 장 끝나고 또 재료가 나와서 오늘 변동성을 좀 봐야겠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이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나 그 또 주식시장에 이게 코로나라는 재료 자체가 굉장히 핫 이슈냐면 한국 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임상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그 효과가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5거래일 만에 주가가 2만 5천 원에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7만 원까지
지금 거의 200%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네. 이것도 결국은 코로나가 얽혀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단순히 우리가 실적이나 매출이 안 나오고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번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소개를 해주실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장바구니 열어볼까요? 네, 좋아요. 오늘은 장바구니에 뭐 담아오셨어요? 제가 꾹꾹 눌러담은 종목, 바로 이거죠. 어머머, 웬일이야. 이게 백신이나 치료제 네. 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지금 바이넥스를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치료제나 아니면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우리 창진 씨가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죠. 예를 들어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다가 그 치료제가 중간에 임상이 실패하고 그러면 급락하고 뭐 한가 가는 거는 눈에 불보듯 뻔하죠. 그러나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CMO.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나서 이거를 전 세계에 유통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개발된다 그러면 그거를 집단 면역이 되게 하려면 지금 수천만 개 그리고 수억 개의 백신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개발 업체는 개발을 하고 나서 이거를 대량 생산할 기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바이넥스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이벤트가 좀 있었어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녹십자 CG 녹십자와 위탁 계약 생산 GG 녹십자와 죄송해요. 네. 지금 그 위탁 계약 생산을 맺었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단기로 좀 이슈 급등이 나왔던 것도 바로 그 모더나와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단기 급등이 나왔는데 물론 그거는 아직까지 뭐 바이넥스가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하나의 그 해프닝으로 끝났지만은 그만큼 어떤 그 글로벌 제약사가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든지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갖췄다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그 개발을 하든 바이넥스는 위탁 생산 기업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죠. 네. 네. 자, 그러면 바이넥스 한번 차트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 8월 달에 단기 급등이 나온 이후에 그리고 9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1월 달까지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기대감은 많이 사그러든 상황이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물량도 이렇게 옆으로 주가가 횡보하다 보면 많이 빠지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변동성이 없어지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개인들은 지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는 그 물량을 매도하고 이제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 물량을 누가 잡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그냥 아무도 잡지 않는다면은 주가 급등했다 그냥 바로 급락하겠죠. 왜냐면 매도만 있으니까. 하지만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데도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거나 어떤 특정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린다. 이거는 물량을 계속 누가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이넥스도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찌됐건 변동성이 지금 없는 기간이니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놓는다. 하면 이슈가 터질 때 급등 나올 때 팔고 나오면 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이 크게 가지 않는 자리다. 그렇죠. 왜냐면 변동성이 없으시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이넥스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총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한번 바이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네. 자 이제 보면은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CGMP급 바이오의약품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항체 치료제의 계약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그 더 완벽하고 안전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백신 공급과 치료제 공급을 하게 된다면 바이오넥스가 이런 부분을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또 오랜만에 좀 코로나 관련주로서 한번 그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인 바이오넥스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관련 종목들은 뭐 바이오넥스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바이오넥스를 또 픽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많은 종목들이 있죠. 한미약품도 네. 있고 녹십자도 있고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네, 바이오넥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리가 좋고, 그리고 최근에 좀 그 시장에서 소외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잊혀진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깨워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맞습니다. 바이오넥스를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 장보는 남녀의 이창진. 네, 이창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